누가 퍼핀이고 누가 갈매기인지 구분이 가시나요? 아이슬란드 대표 마스코트 퍼핀 한 번쯤은 봐줘야 할 텐데요. 그래서 제가 레이캬비크에서 퍼핀 투어를 가봤는데 정말 너무 돈 아까워서 뜯어 말리려고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. 이 퍼핀 투어 비용은 물가 비싼 아이슬란드에서 2024년 기준 1인당 8만 원 정도입니다. 그런데 실제 퍼핀을 보는 시간은 길어야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. 배를 타면 이렇게 고배율 만 원경도 줍니다. 도착하면 요 정도까지밖에 섬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요. 누가 퍼핀이고 누가 갈매기인지 구분이 가시나요? 만 원경으로 봐봐야 이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. 만 원경으로 이 정도 볼 거면 그냥 인터넷에서 퍼핀 영상 찾아보는 게더 낫겠어요. 이런 레이캬비크의 어처구니없는 투어 가시지 말고요. 아이슬란드 동쪽 이곳에서 퍼핀을 공짜로 엄청 많이, 그것도 완전 눈앞에서 생생히 보실 수 있어요.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